자, 이번에는 밀착 취재. 40대가 넘어가면서 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요즘 실 하나로 주름을 편다는 수술이 꽤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실 한 가닥이면 갸름한 얼굴형은 물론이고 주름살까지 펴준다고 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실 한 가닥 때문에 얼굴형은 물론이고 인생까지 망쳤다는 주부들이 있습니다. 실 리프팅 성형술의 불편한 진실 확인해 보시죠. 실을 무엇일까요? 이용해서 피부를 당겨준다든지 아니면 실을 갖다가 이렇게 뭐 피부 쪽에 박아서 그게 녹으면서 피부에 탄력을 준다든지 이런. 나는 선희 씨를 만나봤습니다. 사진 찍거나 거울을 보면 이렇게 팔자나 턱선 무너진 것 같은 거 라인 좀 보여서 이마만 빼고 요 턱선하고 팔자.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. 그녀가 실 리프팅을 선호하는 이유는 또 있었는데요. 일단 메스를 댄다는 거는 무섭잖아요. 근데 실을 한다는 건 뭔가 간단하다는 건 주말 시술하고 바로 복귀했거든요. 근데 약간 부은 정도?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도 인기 이유였습니다. 현재 식약청 허가를 받은 리프팅 실은 총 3개.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암암리에 무허가 실이 유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. 실 하나당 단가가 뭐 싸면은 6만 원, 비싸면 10만 원씩 하고 깎아서 쓰는 거는 뭐 한 3, 4천 원 정도 수준이니까요. 차이가 많이 나죠.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무허가 실이 유통되기도 한다는 것. 문제는 소독도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하면 증이 가장 크게 심각한 문제고요. 아니면은 우리가 뭐 정확하지 않은 실기 때문에 그 실이 이제 밖으로 비쳐 보인다든지.